그러면 총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성읍을 세우시고 성읍을 통해 복음 사업에 성장시키시되 이제 세계 사역까지 지경을 넓혀 월드 콘서트까지 완벽하게 감당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사람들의 만남도 예배까지 차단케 하시더니 아버지 또한 오늘 총회인데 코로나로 인해 줌으로 하게 되었지만 이 또한 하신 손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2년 동안 단장으로 세워 성읍의 도시로 한차를 기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태평양의 임원들 그리고 단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 임기 잘 마치기에 함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뜻에 합당한 새로운 현장을 세워 성읍을 더 크게, 더 굳게, 더 넓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총회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양 516장. 예. 예, 다음은 회원 전명 소개하겠습니다. 강기순, 권미화, 권정로, 김미애. 총 24명이 출석하였으므로 예, 개회를 선하겠습니다. 예, 전 회의로 낭독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2019년 12월 17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 성읍 연습실에서 27명 참석하면서 정기총회를 했습니다. 예, 동의 제청 들었으므로 받기도 하겠습니다. 예, 그 서기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회계 보고 하겠습니다. 회계님. 네. 회계. 네. 네. 잘. 회비 너무 잘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회계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보고 예. 부탁드립니다. 예.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총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님 예. 보고해 주세요. 총무 보고하겠습니다. 2020년 성읍 크롬하프 연주 행사 보고입니다. 임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1월에 또 4번 기독교 유물 전시가 로비 음악회를 동산병원 별관에서 가졌습니다. 정기총회가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이 있겠는데 회칙은 그 카톡에 올라온 거 다 보셨습니다. 다음은 심의인 선출이 있는데요. 우리 임원회의에서 이숙자 사모님을 그 15대 단장으로 초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숙자 사모님을 15대 단장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사모님 또 이렇게 어려울 때 단장을 맡아주셔서 저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모님 어떻게 무거운 짐을 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음을 위해서 잘 섬기겠으니 잘 도와주시고 협조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겠지만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쨌든 우리 성음을 잘 섬길 테니까 잘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그러면 이혜인은 이제 또 신앙권을 신앙권 있으시면 또 이야기해 주세요. 네, 박현주 집사님하고 손준희 권사님 두 분 추천하겠습니다. 네. 네, 넣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결정합니다. 네, 손정희 권사님이랑 박현주 집사님 그 감사되신 것을 축하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박수. 죄송해서 어떻게? 예, 다음에 또 그 말씀 또 나누실 거 있으면 또 나눠주세요. 춤을 해서 그 저 계획도 짜야 되고. 해야 되니까 이 신임원들한테 이름하기로 제가 동의합니다. 대청합니다. 네. 동의 대청이 나왔습니다. 예하시면 예. 해야합니다. 해야 하자는 말입니다. 신단장님 기도로 마치고. 아니요. 제가 기도할 게 아니고 해회장님께서 마치는 기도 한번 해주세요. 원래는 신단장님이 기도해야 되는데요. 아니요. 제가 해회장님이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들었습니다. 지금 폐하겠습니다. 그러면 해회장님께서 마치는 기도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음 찬양단을 그 30년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이한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쯤에 이정희 단장님께서 2년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수고 외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과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나이다. 이제 또 저희들이 또 오늘 또 총회돼서 이숙자 사모님을 또 새 단장님으로 또 추대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 코로나 이 시대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 방향도 잡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 수 없는 이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2000년도에 한 해 동안 저희들에게 많은 또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음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시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이수자 사모님 단장님을 위주로 해서 임원들과 또 우리 단원들이 마음과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2021년을 또 잘 아버지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또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 정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 답답한 이 가운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확실한 아버지 정치인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버지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정말로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아버지와 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후대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시대의 상황에 따라 너무나도 변해가고 있사오니 우리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오로지 저희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2021년에 우리 계획들을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지혜 주시고 명철 주셔서 잘 의논하고 잘 계획하여서 복음 위에서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보다 아프지 않게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모든 가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